근데 오늘 보니까 또안 좋은 소식이 들렸어요. 주민 선생님이 어떤 부산 의전원 입학 취소가 결정되자마자 지금 조국 장관님께서는 집행 정지 소송을 냈는데 왜 우리는 맨날 이렇게 당하고만 있는지 사람들이 분노가 치밀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조국 수호에 앞장섰던 우리 정봉주 의원님이신데. 그런데 그 여러분들이 여기저기서 제가 하는데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조민 선생님 입학 취소 부분에 대해서요. 저걸 윤해 교육부 총리가 언제 얘기를 하냐면 잘 기억을 해보시면 총선 전에 저 얘기를 합니다. 2020년에. 3월인가? 맞아요. 3월이에요. 그때 얘기를 하는데 빨리 부산대에서 심사를 하라는 얘기였었어요. 이거 입학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그 전에 그 부산대 총장 입장은 뭐였었냐. 냐면요. 법원에서 심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 보겠다. 그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삼심제고 그 무죄 추정의 원칙이기 때문에 대법 판단까지 기다려 보고 하겠다라고 했는데 2심인가 이거 진행되는 와중에 빨리 판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총선이 진행되고 있는데.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개인적으로 유은혜 부총리 아니까 전화를 두세 차례 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상황을 잘 아는 사람한테 통화를 하고 그랬더니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 그래 이제 그 유은혜 장관 보좌관하고 통화가 됐어요. 제가 이제 말 그대로 지랄지랄 했죠. 당신들 미쳤냐 이게. 총선 말아먹을 생각이냐. 그랬더니 아 이게 그 밑에 공무원들이 너무 치받아 올려갖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근데 그때 총선에서 우리가 1월 2월 분위기는 저희가 지는 분위기였어요. 코로나 때문에 분위기 확 반전이 된 거 돼서 110석 이상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지는 분위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는 분위기니까 공무원들이 딱 줄을 바깥하고 조국 죽여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그 여론이 형성됐다는 거예요. 교육부의 주장이. 근데 나중에 그래갖고 청와대에다가 입장을 하면서 이걸 빨리 조사를 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라고 유은혜 부총리가 청와대에 올린 내용은 훨씬 더 과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도 이유가 뭐였었냐면 공무원들이 너무 항의가 심해서 이거 우리 교육부 일을 못한다. 이래서 우리가 부산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유를 댔는데 나중에 이제 그게 파기 된 거죠. 그때 당시에 친문 중에 고위직 청와대 고위직에 있었던 정치인이 부산을 쭉 돌고 나서 부산이 질 것 같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그 말 한마디에. 아니. 그 조민 얘기하기 전에 쓱 가보니까 조국 문제 때문에 부산이 분위기가 안 좋으니 빨리 조민을 쳐내라라고 하는 얘기를 그 사람이 유은혜 부총리한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은혜 부총리가 공무원들 핑계대고 청와대하고 부산대에다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부산대 총장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이게 3심까지 결정난다고 지키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이렇게 나를 치면 어떡하냐. 저도 그 소리 들었어요. 들으셨죠? 저는 이걸 정확히 취재를 한 거예요. 제가. 저는 유은혜 장관한테 직접 들었어요. 그러면 이상한 변명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럼 이 얘기를 한 사람 누구냐? 지금 이 양반 제가 아는 정보에 따르면 이 얘기를 한 사람이 지금 광역자치단체장 출마한다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 수박 때문에 열받지 않습니까? 그 민주당 수박 의원들 때문에 열받고 지금 의총 연기 그다음에 그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이거 그 정상화죠 개혁이 아니라 이거 잘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열받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내부에 이런 우리가 우리 공격을 하고 우리를 갉아먹는 세력들이 꽤 많다. 이런 얘기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조국 장관님 아까도 우리가 좀 잠깐 소통을 했는데 우리 조국 장관님께서는 오늘 한마디 하셨어요. 검찰 대통령이 드디어 집안은 풍지박산이라고 윤석열 검찰이 나온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원수가 지금 최고의 자리에 오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분할 수밖에 없죠. 지금. 그래서 조국 장관 심정은 인간의 정상적인 심정으로 이해 못합니다. 저는 조국 장관과 그 자제분들에게 진짜 진심으로 진짜 저는 감옥을 갔다 와보고 그 가짜 밑으로 4년 동안 또 어둠의 세상을 살면서 재판받아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 심정이 일단이라도 아는데 저건 인간의 정상적인 심정으로 이해 못합니다. 그 저걸 버티고 있으면서 그 와중에 집필 작업을 하고 있고 이번에 저도 페이스북에 썼지만 다산 정영 선생이 아들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아들에게 보낸 편지로 이제 그 유배지에서의 편지 고고인지 그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패적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것은 독서밖에 없다.
아, 이 글인데 저는 막 피눈물이 떨어지더라고. 왜 그러냐면 저도 미투 재판 받을 때 그냥 오로지 그 밤낮으로 책밖에 안 읽었거든요. 그런데 정경심 교수 감옥에 있고 건강 상태 지금 무지하게 안 좋지 않습니까? 되게 안 좋아요. 네. 그리고 조민 딸 그 의전은 취소되고 그럼 의사 자격증 또 취소되고 아들은 좀 또 그 약간 이렇게 소극적이에요 성격이. 아, 네. 조민 선생은 굉장히 멘탈이 강한데. 네, 멘탈이 강한데도 조원 우리 그 네. 군은 굉장한 좀 멘탈이 약해요. 멘탈 약간 이제 좀 뭐 소극적이고. 네, 성격이 정반대. 암만 조민 선생이 멘탈이 강해도 이런 상황은 못 참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 참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진보 진영 많은 분들이. 지지해주는 그 힘이 버틴 그 원동력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여러분도 알겠지만 2019년 9월 조국 장관 저격되고 그럴 때 민주당 의원들 또 반수 이상이 꼬리 자르기 했고 조국 쳐내고 그랬거든요. 그때 시민들이 촛불 들고 나가고 정봉주 의원님이 같이 예. 옆에서 힘 실어주셨죠. 예. 예. 그런데 민주당에서 꼬리 자르기 하고 그럴 때 제가 이제 방금 전 다른 방송에서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프랑스 드레프스 장군 장교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간첩으로 몰고 네. 그게 다시 밝혀진다면 100년 이상의 세월이 걸렸어요. 네. 그리고 강기훈 유서대필 한국판 드레프스 사건이라고 하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91년도 92년도에 있었던 그게 다시 제자리 잡는데 정말 30년 걸렸거든요. 저는 조국 장관 이 사모펀드 사건 그다음에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음해 사건이라고 저는 보는데 네. 이거 다시 밝혀지는데요. 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 봅니다. 저희가 정권 되찾으면요. 반드시 밝혀집니다. 그리고 저는 동양대 그 휴게실에서 확보했다라고 하는 그 하드디스크 PC 그거에서 나온 표창장 위조의 증거가 너무나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오염됐을 수도 있고 예, 정경심 교수가 했다라고 하는데 그 순간에 그 시간에 1심 때는 밝혀내지 못했지만 2심 때는 그 시간에 자택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예. 그 집이 어디죠? 거기가 방배동 자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택에서 그 컴퓨터에 액세스한 흔적은 있었고 IP 주소가 남아 있고. 예. 근데 그거를 그 하드디스크로 1심에서는 표창장을 조작했다 그러다가 나중에 방배동에 있고 이거는 휴게소 동행돼 있었다라고 하는 흔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증거를 일부는 부정하고 일부는 듣지도 않고 했고 그냥 유죄를 때린 거란 말이에요. 저는 분명히 새로운 증거는 다시 나올 거고 증인이 새로 나올 거고 해서 정권을 다시 되찾으면 물론 지화된 이 심정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에서 저는 반드시 재심이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은 우리가 분통이 터지고 다시 검찰 공화국이 시작이 돼서 어제 또 김혜경 그 여사의 예, 112만 원인가요? 네. 그거 압수수색 들어가고 조민 선생 오늘 이렇게 되고 이렇게 완전, 야만의 시대가 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이것을 바로잡을 시간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뭐 그 민주당 탈당할래요, 민주당 권리당원 포기할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럴수록 더 많은 분들이 민주당 가입하게 하고 더 많은 분들이 민주당 권리당원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주의를 각성시켜야 됩니다. 이깁니다 저희가. 저 이 싸움 35년째 하고 있거든요.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내고 이 정도 뭐 한번 버텨보시죠.